영덕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덕곡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동해안 녹색길 조성 사업 덕분인데 50천에도 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영덕군 영덕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덕곡천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하천을 따라 산책을 하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돌다리도 건넙니다. 수중 분수에서는 시원스러운 물줄기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영덕군이 2년여간 국비 등 8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문화 하천입니다. 쓰레기와 잡초가 우거졌던 하천 둔치를 정비한 뒤 꽃단지와 산책로, 작은 공연장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와 그 뱀들이 있어 사람들이 참 밤에 댕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울 청계천 같이 강을 잘 복원해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민과 그저 항상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50천 변에도 7km에 이르는 생태문화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배롱나무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강의 정취를 느끼고 쉼터에서는 강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생태문화 사업은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덕곡천에는 양수시설도 설치돼 물이 마르는 시기에는 하류에 있는 50천의 물을 끌어와 하천 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층에서 덕곡천으로 물을 끌려올려서 주민 생활 속에서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친교를 통해서. 영덕군은 생태문화하천 조성 사업을 영덕읍 시가지 구간에 이어 덕곡천과 50천이 만나는 구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